다음 작품 넘어가 볼게.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시편을 쭉 살펴봤고, 아까도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봤던 작품들은 여러분들의 내신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들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뭐 하나는 걸릴 것이 언젠가는, 알아두시고, 이번부터 볼 녀석들은 이제 소설 파트, 현대 소설 파트인데,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이제 상대라고 하는 연상석 작가의 작품이 나왔어. 근데 소설 파트는 기본적으로 선생님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우리가 작품 전체를 한꺼번에 같이 정리해 나갈 수는 없잖아, 그치? 예를 들어 서울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할 때 학교에서 그냥 작품 한 작품을 통째로 그냥 시험 보면 되죠. 그냥 책 한 권이야, 그럴 때는. 물론 이제 단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것도 모르는 사람 친구들이 많더라. 우리 소설의 경우에는 길이를 따졌을 때 단편, 중편, 장편 소설이 있거든. 단편 소설은 책 한 권 안에서 하나의 챕터 정도 분량이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지? 그래서 그게 단편 소설이 여러 개면 여러분들 왜 단편 소설집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그게 단편인 거야. 그럼 중편 소설이 뭐냐? 책 한 권. 책 한 권 분량인 녀석은 중편 소설. 그럼 장편 소설은 뭐겠지? 책 여러 권 사이즈의 내용이 나오는 걸 장편 소설이라고 불러. 아무튼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학교들 서울고를 예를 들어 같은 학교들은 이제 소설 한 권 자체를 한 편 자체를 통째로 시험 범위로 내기도 한다라는 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작품에서 그 작품을 내용을 진짜로 읽어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퀴즈로 내신 다음에 그 퀴즈의 내용을 다시 내신 대비 범위로 편성하시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참고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건 특수한 케이스고 내신 대비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이 작품의 스토리를 다 읽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걸 내는지는 않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작품의 인물, 사건, 배경을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할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지문 부분을 보면서 아, 이 작품의 경우에는 그런 아까 봤던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 있구나 이걸 따라가는 식으로 정리한다는 식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작품 3대를 볼 텐데 일단은 이 작품은 작품 얘기를 하기 앞서서 요것 좀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있어. 염상섭이라고 하는 작가 기본적으로 풍자와 태각을 기본으로 하는 작가다라고 하는 상식 정도는 아직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우리 봐서 알잖아. 도지훈 작가가 얘기 나오면 관념이나 철학적인 거, 윤동주 시인 얘기가 나오면 자아성찰하는 얘기 나온다는 거, 한용운 시인이 나오면 저항정치이나 그치? 님에 대한 얘기 나온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 염상섭이란 작가하고 최만식이란 작가가 있어. 태평천하 혹시 아는지 모르겠네. 그 작품들을 보면 일제 강점기의 어떤 인물 군상을 묘사하면서 이 풍자와 해악을 중심으로 작품을 내용을 이끌어가고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의도를 가진다? 비판적 의도를 가진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비판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야?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치? 뭔가 잘못된 점을 비난한다는 말이 좀 오바스럽긴 한데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뭔가 근거에 맞춰서 인물을 부정적으로 그려내는 것을 말하죠. 자, 어쨌든 다시 염상섭 작가가 나왔다. 풍자와 해악을 기반으로 한 비판적 내용의 작품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작가가 지는 모든 작품이 그러진 않지. 하지만 저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작품들은 다 그래.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인물 사건 배경 중에 인물을 중심으로 먼저 정리를 해주는 게 편안해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 제목이 3대잖아. 3대가 무슨 뜻일까? 3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할아버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세 개의 대에 걸친 한 가족사의 이야기. 그래서 참고로 이 작품은 다른 말로는 가족사 소설이라고 해요. 한 가족의 대를 이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 그래서 일단은 이름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큰 할아버지는 조의관이라고 하는 사람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조상훈인가? 잠깐 맞네요. 조상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 막내가 아니 마지막 아이가 조덕기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오케이. 이 3대에 걸친 이야기인데 작품을 이야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인물들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는 건데 조의관이라는 분은 이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거의 구한말 때부터 살아오신 분이야. 구한말이라고 하는 건 조선의 끝부분을 말하는 거지. 조선 끝에서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중인 상태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구세대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아가죠. 구시대적 구세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구세대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보수주의적이고 또 유교지향적이야.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오케이?
아, 집안에 제사를 지내야 되지. 여자랑 무릇, 막 이런 말들 있잖아. 어, 그런 말들을 당연하게 꺼내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때, 기타 틀었어. 어, 춥니? 리모컨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잠깐, 요것만 하고 가자.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키워드 하나만 써줄게. 동번적. 동번사회라고 하는 건 노비 제도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급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어, 그리고 참고로 봉건주의 사회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분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돈과 명예야. 허락하는 중요한 단어야. 돈과 명예를 매우 중요시해. 그래서 참고로 조이간의 아버지 때부터 그 고리대금업을 하거든. 고리대금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리대금업 레벨업보다 굉장히 커요. 참고로 고리대금이 왜 무시무시한 건지 혹시 알고 있나요? 복리라는 체계가 있어서 그래. 복리. 복리라는 말 처음 들어보나? 복리가 뭐냐면 이자가 중복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복리는 뭐냐? 예를 들어, 내가 100만 1000만원을 빌렸어. 그리고, 아, 참고로 여러분들, 현대사회에서, 왜, 러시 앤 등땡땡, 산와 땡땡, 이런 것들 있잖아. 거기서 법정 최고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아요? 27%인가 그래. 참고로, 근데 옛날에 49%까지 들어갔었어요. 49%면 대충 들어가서 50%로 치자. 이런 법령이 없으니까, 50%가 월 이자라고 치자. 오케이? 자, 1000만원 빌렸으면 이자가 얼마야? 500만원이지. 그럼 한 명은 1500만원이지. 그치? 다음 달에는 1,500만원에 대해서 다시 50%가 계산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두 배, 세 배는 일도 아니지? 어, 참고로 지금 우리가 그런 뭐랄까, 사금융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참고로 이런 업체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은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돼. 애들이 돈을 빌려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뭐지? 전화 한 통만 하면 100만원까지 오케이! 무이자! 그러잖아. 한번 써보니까 쓸만하거든, 그치? 내가 급히 100만원이 필요했는데 100만원을 무이자로 막 빌려주네? 그럼 다음번에는 200 빌리고 다음번에 300 빌리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다가 망가지는 거지. 옹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 참고로 그런 업계들의 또 대다수가 선생님이 알기로는 정확히 알고는 아니지만 일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대표적으로 산과 등등기 같은 녀석들이 일본 자금으로 알고 있거든. 돈놀이야 말이든 쉽게 말해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그런 인물이 조이바. 이렇게 해서 이 봉건 지주로서 소장놈들의 어떤 등골을 빼먹는 나쁜 놈으로 묘사됩니다. 잠깐만 이 부분 이나 보고 올게. 후회할 일 벌어지면 안 되는데. 슬슬 잠이 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온도를 너무 높지 않게만 할게요. 지금 밖에 비 오더라. 23도면 되겠지. 해보고. 창문 열려. 아, 창문이 열려 있었어? 어. 알았어. 해 드릴게. 닫아 드려야지 뭐. 아이고야. 으쌰. 자, 다 되셨나요? 네, 고객 만족하셨길 바라며 자, 저희가 한 달에 한번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자. 이번에는 이제 조상훈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조상훈이라고 하는 건 인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한말로 말이 끝나서 이제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인물이니까 상대적으로 신식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쪽은 신세대적 가치관이다. 그럼 신세대라고 하는 건 요서 이게 무조건 좋은 걸까? 그렇진 않은 게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을 말하는 거거든? 오케이? 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거해서 아버지, 그렇게 돈만 쌓아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돈만 많다고 집안이 잘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돈은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교육사업이라든가. 그래서 여기서 쓸게. 뭐 교육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의료사업. 뭐 이런 식으로 등에 사업의 힘을 써야 된다. 오케이? 이런 주장을 해. 그치? 자, 그런데 이렇게만 봤을 땐 조상훈 되게 훌륭한 인물인 것 같지?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인물입니다. 방탕함에 지나가게 키워. 방탕하게 어떤 건지 알지? 참고로 이 작품 속에서 이제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나오는데 조상훈은 입으로는 그치? 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에피소드가 나냐면 얘가 이제 학교 사업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학교를 지어요. 자기 돈으로. 오케이? 그래서 자기가 학교 이사장이 된 거야. 근데 이사장이 된 상태에서 조덕기 자기 손 아들 있지. 아들의 여학생 동기애를 자기 첩으로 들여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쵸?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조이방도 첩이 있어요. 수원댁이라고. 근데 이 첩은 조상훈 나이고요. 조상훈은 또 첩을 드립니다. 조덕기 나이에요. 엉망진창이죠? 네. 이런 상태. 무슨 첩이 있으니까 엉망진창이란 말은 좀 웃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들의 세계관 자체가 좀 그런 사람들이야.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조덕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조덕기는 뭐랄까? 식민지 시대에 같이 나요. 그리고 이 인물은 이러한 할아버지가 이해되느냐? 오늘 이해돼. 할아버지는 그렇게 사셨고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인물이 맞지. 오케이? 그리고 또 나의 아버지가 이해되느냐? 아버지도 이해돼. 아, 아버지는 그렇지. 저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저런 가치관을 갖게 됐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인물로 작품 속에서 그려져.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작품에서 등장한 이 세 인물, 3대의 인물들이 어느 하나 정상적인 인간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완전 폐륜과 엉망진창 사업. 그리고 참고로 이 작품에 그러니까 중심인물은 이 세 명이야. 근데 이 사람들 말고 또 주변 인물도 있겠지. 아까 말했던 척들이라든가. 난리도 아니에요. 참고로 조이관도 독살당하고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조상우는 조이관 아버지가 참고로 이제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내미가 하는 일마다 태클을 걸어. 아버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얘를 호적에서 파버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덕기한테 물려준다고 유서를 써. 근데 그런 유서를 쓴 상태에서 조상은이는 열을 받지만, 그치? 어떻게 하면 저 유서를 빼돌릴까 하면서 참고로 조이관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 있거든? 다리를 다친 사이에 이 새끼의 첩이 또 첩이니까 얘 부인이잖아, 결론적으로. 부인 셈이잖아, 법적으로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빼돌리려고 얘네 삼촌이랑 또 짜고 얘를 독살, 조금씩 독을 먹여요. 그래서 다리를 다쳐서 누웠으면 좀 있으면 그치, 다리가 붙으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그 상태로 세상을 떠나. 독을 먹고. 근데 조이 같은 보통 사람은 아니야. 대충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건 사실은 알아. 오케이? 노안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유서를 써. 유서를 써놓고 유서의 내용은 뭐겠지? 조상훈 얘기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첩 사이에서도 딸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딸은 태어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아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얘는 장성에서 자기 며느리까지 있는, 자기 아내까지 있는 그런 아들 밑에 얘 동생이 하나 더 만들어진 거야. 근데 머리를 써보니까 이 첩이 그냥 돈을 땡 하고 떼주면 도망갈 것 같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용을 이렇게 쓰는 거지. 딸이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지급한다. 머리 좋죠? 이런 식으로 다 유서를 세팅을 한 거야. 얘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얘한테는 일부분은 어떻게 줄 거야? 그리고 덕기한테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주지. 근데 그 사이에서 또 사원이는 그 유서를 빼돌리려고 덕기가 나간 사이에 막 금고 뜯으려고 하고 막 난리도 아니고 그도 그렇게 그런 상태의 아버지를 보면서 덕기는 안타까워하지. 아버지가 어쩌다 저런 인물이 됐을까. 적어도 젊은 시절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신세대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미래를 지향했던 사람이거든. 아무튼 쓰레기가 되면서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원이가 덕기한테 찾아와가지고 덕기한테 그지? 쉽게 말해서 부자 간의 주먹질이 오가. 내 돈 내놔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써주신 유서의 목록에 재산 목록이 있을 거 아니야. 재산 목록 중에 A라고 하는 쌀집이 없다. 그 쌀집,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 거다. 나한테 달라. 오케이? 근데 그런 유산을 쓰는 걸 또 가만히 보면 조상훈이도 쓰레기인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기 집이 50억짜리 집이 있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구들도 막 수억짜리 그냥 막 대리석이랑 기단으로 다 세팅해 놓은 거야. 근데 아, 나 거기 집이 좁아서 이사 가야 돼. 이사 가는데 내가 집에 돈이 없다 지금? 야 아들, 네가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이사 가시면 당연히 도와드리는 게 맞죠. 제가 해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아버지 그 수없이 많은 물건들 다 버리고 가시게요? 네가 이 새끼야 뭘 알아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딴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참고로 이 작품은 끝날 때 덕기가 아, 할아버지의 삶도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는 또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하면서 한탄하면서 그냥 작품이 흐지부지 하면서 이거 흐지부지가 의도적인 흐지부지야?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끝나버려요. 결국 어느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지. 자, 아무튼 이런 가족 사이의 이해를 통해서 이기적인 인물들에 대한 그리고 시대상의 어떤 시대 속에 묻어사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타 시대상 속에서 타락한 인물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일단 작품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어.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부분을 읽어볼게요. 실제로 작품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쓰여있나. 워낙 긴 작품이니까 다 볼 순 없지만 핵심 사건 몇 가지를 읽도록 할 거야.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누가 돈 쓰는 거 하라고 하겠니? 하겠나? 누가 저더러 돈을 쓰라니 걱정인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지 내가 어떻게 쓰는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참고로 지금 이거는 저 의견이 말하는 중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불렀으니까 조사원이겠지? 자, 지금 이거는 판단하세요. 조의관과 조상원이 대립하는 장면이다. 그쵸? 그럼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겠지? 판단되시고. 그럼 인물과 인물의 갈등의 소재가 뭔지 파악해야 되는데 좀 더 읽어볼게. 조금 뜸하여지며 부친이 쌈지를 풀어 담배를 정동한, 옛날에는 곤방대라고 해서 담배를 눌러 담았죠? 그거 말하는 거야? 상원이는 나직이 말을 꺼냈다. 돈 쓰신다고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공유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첫째 잘못이란 말씀입니다. 자, 나름대로 돌려까기를 시전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 이 뒤에도 나오지만 족보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 족보 사업에 돈을 쓰는데 적당하고 합당하게 쓰면 문제가 없지만 이 족보 사업이라는 걸 빙자해서 이것저것 뜯어가는 녀석들이 많은데 걔네들부터 정리하셔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버지한테 태클을 걸고 있는 중이야. 계속 가볼게. 뭐가 어째 공연이란 말이냐? 부친의 어기, 말의 기운은 좀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하거든. 그리고 이 아버지인 조의관도 이 상황이 되게 이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겠지? 좀 더 읽어볼게. 아니, 이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대동보소라는 게 족보의 이름이에요. 족보만 하더라도 족보 한 질, 한 세트, 한 세트에 50원으로 메웠다 하니 말이 좀 다른데, 50원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그 하책 한 권당 이런 돈이 들었다는 얘기고, 참고로 알겠지만 옛날에는 책을 어떻게 했어? 여기다 바느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묶잖아. 그래서 이걸 책을 맨다고 표현하는 거야. 책을 완성시키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권당 50원씩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50원씩을 꼭꼭 수봉하자고 하자면, 수봉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 뭐지? 잘 거두어드리고 잘 추스린다면. 자, 이런 어휘들 잘 잡아주세요. 참고로 선생님, 저희 시험 범위에, 저희 작품에 3자가 있어요. 어휘는 당연히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지? 고민하지 말고. 아무튼 지금 그냥 쭉쭉 가자. 하면 무엇하자고 3-4천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3-4천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 가외, 원래 정했던 바에 외에 추가로라는 뜻이야. 들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3-4천원은 누가 3-4천원 썼다든 하면서 아버지는 나름대로 무안해하면서 대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게 어떻게 3-4천원이나 들었겠어? 생각해봐. 결국 50원짜리 책 한 권을 만드는데 3천원이 들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자, 지금 여기서 우린 뭘 찾을 수 있어? 시점 찾을 수 있지. 아들의 말이 맞긴 맞아. 지금까지는 근데 참고로 대화였어. 오케이? 근데 그 대화가 끝나고 영감의 속내를 보여주고 있지. 그럼 무슨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체크되죠? 자,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3-4천원이라는 돈이 족보 확인인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땡땡 조씨로 무후, 후계자가 없는 한 집에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족, 문은 가문이고 한 가족이겠지? 한 가문에 한 가족으로 끼기 위해서 한즉, 군 식구가 되면 양반의 진국이 묽어질까봐 반대를 하는 측들이 많으니까 그 입들을 씻기기 위해 쓴 것이다. 자, 무슨 얘기였던 거야? 자, 족보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뭘 추구하기 위한 얘기야? 명예를 추구하기 위한 얘기인 거야. 할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다 됐어. 좀 있으면 세상을 떠나야 될 때도 몰라는 생각을 해. 그럼 그, 나한테 돈은 많잖아, 이제. 돈은 충분히 많으니 걱정되는 건 나의 어떤 명예야, 이제. 내 이름 후손을 남기고 싶은 거죠. 근데 참고로 우리 집은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참고로 이게 할아버지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조일관의 아버지. 아버지가 처음에 돈을 어떻게 아까벌었다고 했었지? 고리대금 했다고 했었지? 근데 그 고리대금업도 뜬금없이 무슨 삼촌인가 하는 사람이 유산을 남겨줘서 그 돈으로 갑자기 고리대금으로 갑자기 돈을 팍 불린 거야. 쉽게 말해서 어떤 집안의 어떤 채통과 명예 같은 건 1도 없이 그냥 돈으로 돈 번 사람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쉽지? 오케이? 그러니까 자, 양반 집안 중에 땡땡 조씨 하는 인물을 지문 집안에 찾아. 그러면 여기 선조가 있고, 그렇지? 선조가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둘을 살리면서 또 이렇게 나와갖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또 이렇게 세 번째로 이렇게 이어지고, 그렇지? 자, 이런 상태에서, 오케이? 물론 여기 낮자리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여기 정도 하자. 여기가 후손이 없어. 그러면 자기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겠다 이거야. 조의관을 무후하라고 했었지. 후소가 없으니까. 그럼 요 뒤에 자기 아들인 사원이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렇게 해서 족보를 하나 새롭게 세팅한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조의관이 그냥 들어간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같은 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설득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제 생각해 막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람이 앞으로 너랑 나는 삼촌관이다 형제가 아니다 이러면 되게 이상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쓰고 오더니 한 5억 지어주면서 야 모른 척 좀 해줘. 솔직히 우리가 가능한 건 아닌데 야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에이 좀 봐줘. 형 너무 같다고 생각해봐. 끌려.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양반 집안이라 돈을 찔러주는 게 돼 안 돼? 또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집을 위해서 막 그 서원 하나 딱 지어주고 도서관 하나 딱 지어주고 기념관 설립 딱 해주고 이렇게 딱 해주니까 그렇다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느라 돈이 든 거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게 가외로 들었다라는 얘기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문제가 있어. 이 일을 직접 조의관이 자기가 손 잘로 넣어서 했겠니? 아니야. 조의관이 그 말했던 땡땡 조씨 집안에 들어갈 때 심부름 시킨 사람이 있겠지. 참으로 이것도 또 가족을 시킨다고 사촌을 시키는데 사촌이라고 하는 건 도끼의 그 뭐지 상훈이의 형제들 다른 형제를 또 시키는 거야. 이목 형제들을 그래서 시키는데 이 사촌이 이게 정식으로 예쁜 사업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 부정적인 사건이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또 그 과정에서 돈을 부풀리는 거죠. 딱 찾아가서는 저기 기념관 건립 어떠세요? 땡기지 않으세요? 어 좋다. 그럼 기념관은 저기다가 이런 식으로 대리석 건물을 해서 이렇게 지어드릴 테니까 오케이? 콜? 콜. 여기 와서는 아 기념관도 기념관인데 그 옆에 박물관도 하나 더 지어달라는데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돈을 자기가 삥땅 치고 여기다 넣어주는 거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막 이탕사판으로 막 튀어나가는 거죠. 근데 조이가는 이렇게 뜯긴다는 사실을 모르지도 않아 심지어. 근데 알아. 알긴 알겠는데 이게 사업상 성격상 어쩔 수 없다는 거 서로 알고 있으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하면서도 그래 그래도 이건 해야 되는 일이 맞으니까 써야 돼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아들이 와서 그걸 찌른 거야. 아버지 그런 식으로 돈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막 뭐라고 하니까 이제 열이 받잖아. 지금 딱 그 상황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이죠? 자 다시 돌아갈게. 자 그래서 입을 시키게 쓴 것이고 하기 때문에 남봉 자식이 남봉 피운 액수를 돈 액수를 줄이듯 그치? 밖에 나가서 한 1억 원어치 빚을 지고 가는데 한 5천만 원 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영감도 한 실상은 한 1,000원밖에 안 썼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말한 1,000원은 억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간에 협잡배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쓰는 거지만 오케이 협잡배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던 사촌 같은 인물들이고 이런 것들 약점을 잡고 중간에 돈을 빼먹는데 영감으로서도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구실 해보기는 처음인 거지. 그치 자기 자신도 답답한 걸 느끼고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나한텐 뭐야?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죠? 오케이. 자 그야 얼마를 쓰셨던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하자 유구무원의 시대. 뭐예요? 제하 아랫사람은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할 말은 없다.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게 바로 뭐야? 봉건적 가치관을 대표하는 말이지. 임금 앞에서 감히 임금이 그게 아니라요. 그럼 안 돼. 니들 드라마 보고 임금이 맨날 사랑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임금은 절대 권력자예요. 함부로 대들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하더라도 놓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지만 속은 달랐다는 얘기죠. 이거 달랐다는 얘기는 야 어떻게 유리하게 쓰라는 말이냐. 너같이 5,6천원씩 학교에 디미고 지 손으로 가르치 남의 딸한테 유리하는 게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냐. 크 인성모소. 그러니까 자꾸 자기 아들내미가 자기 약점을 찔러대니 나도 제 약점을 찌르는 거지. 아버지 교육사업하기 위해서 5,000원이 필요합니다. 가자 건물을 지었어. 아까 말했잖아. 거기 학교에 다니는 애 자기 처음으로 들었다고. 지금 그 얘기 찌르는 거잖아 지금. 남의 딸 지수 유리한다. 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롯가위 안에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그쵸? 아들과 아버지 간의 신경전. 겨우 간정, 진정드리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놓고 말았고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개집니다.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왜 하세요? 근데 참고로 이게 이 장면 자체가 맞부분 생략돼서 그런데 얘네들이 평소에 안 봐. 원수처럼 여기고 안 봐. 근데 이날이 뭐예요? 제삿날이야. 오케이? 제삿날이니까 사람들이 친척들이 모였을 거 아니야. 친척 모임이 딱 돼 있어가지고 이 큰 방에 일가 친척 몇십 명이 쫙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된 거야. 아버지가 자기 친척 앞에서 자기 약점을 찌르는 거잖아. 그리고 딱 아버지는 왜 찌르는 거야? 아들내미가 자꾸 나를 찌르잖아.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싸움이 나는 장면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사건 뒤로 절대로 못 오게 해요 이제 아버지는. 자 그런 일들이 있어. 자 하나의 에피소드를 봤어요. 자 우리가 무슨 일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시죠? 일단은 어휘 조심해 주시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지? 그리고 작품을 독해하면서 해야 될 일은
인물과 인물 사이에 어떤 사건에 대한 갈등이 나와 있는가, 그리고 그 갈등의 양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만 잘 따지면 문제 풀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그치? 자, 됐고요. 자, 중략 부분 넘어갑시다. 중략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의관이 죽고 덕기가 이제 상속자가 됐습니다. 조의관의 유산 목록에 정미소, 아까 쌀찐 얘기했었죠. 정미소가 없다는 얘기를 알려는 상우는 정미소를 차지하려고 용을 쓰죠. 한편 상우는 세간 값을 적은 종이들을 덕기에게 보내 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뭐야? 아까 말했던 이사 비용이에요. 나 이사하면서 TV 새로 샀어. 3억 정도 해. 132인치 TV거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돈을 딱 써놓고 일단 니그 보고 내라 라고 하는 중이죠. 자, 갑니다. 어제 그건 봤니? 부친의 비로소 말을 붙이나 아들은 다음 말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치를 수 없거든 거기 두고 가거라. 역정스러운 목소리지만 여자 손님들이야? 여자 손님들 많은데 구차스럽게 세간값으로 부자충돌하는 꼴을 보이기 싫기 때문에 아들의 입을 미리 막으라는 것이다. 자, 씬 넘버 2라고 생각해봅시다. 지금 여기 누구죠? 조상훈과 조덕기의 갈등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 작품에 두 개의 핵심 갈등 장면을 문제에 싣기 위해 이런 구성을 한 거겠지. 감이 잡히시죠? 이때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뭐랄까? 세간 비용이에요. 세간이 무슨 뜻인데? 세간 살림, 세간 살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집안에 들여놓는 기물들 말하는 거야.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상황이 거의 비슷하지 않니? 친척들이 모여있는 상황이고 이 친척들 앞에서 내가 돈 이거 한 거 몇 푼,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도 있는 자손이잖아. 그러니까 이 돈 몇 푼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이 돈 몇 푼 때문에 티격태격 아들내미랑 싸우는 모습을 친척들이 보는 게 어리끼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서 야! 줄 거면 주고 말 거면 마이 새끼야 하면서 아들한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넘어가 봅시다. 안 치러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덕기는 너무 오래 잠자고 있을 수 없어서 말부리만 따고 또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았습니다. 말부리만 땄다 무슨 뜻일까요? 말을 시작만 해놓고 부리는 앞부분이자 돌출되는 앞부분 시작만 해놓고 아직 뒤를 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복통이 터져서 속은 그렇다. 그지? 답답하지? 우리 아버지 왜 이럴까? 참으로 원래 이 재산 아버지 거야 원래는. 그지? 근데 그 낭비하는 꼴을 볼 수 없었던 참 두고 볼 수 없었던 아버지 할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신 거거든? 근데 이거를 아버지한테 주자니 돈날비고 안 주자니 폐륜이고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 답답한 거지. 오케이? 속에 있는 말이나 시원스럽게 하고 싶으나 부친 앞에서 더구나 조인 광자 무슨 뜻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 아까 상황이 똑같다고 했었죠? 그 상황에서 그럴 수도 없는 노릇. 아니 이 판에 용 사용한다 돈을 쓴다라는 개념이야? 씀씀이가 그렇게 과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간한 세문왕이 세간 나부랭이야. 저 집 안 쓰고 굴리는 것만 갖다 놓으셔도 넉넉할 거 아닙니까? 꼭 150인치 TV가 필요한 이거지. 80인치만 해도 너무 커서 이제 너무 나는 안 들어온 지경인데. 안방 치장 하나에 천여 원 돈을 묶어서 드린다는 것은 생돈 잡아먹는 것 같고 누가 치르든지 간에 어려운 일. 지금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집값 달라는 것도 아니야, 진짜. 집에 방 하나 비용으로 1,000원 달래요. 요즘 말로는 억단이라고 했었지? 생각해봐. 내 방 하나를 꾸미는데 억을 달라고? 오씨, 쩐지? 그쵸? 그런 건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네. 이번에 그거 되게 화제되고 있던데 로또 복권에 그 수동으로 총 다섯 게임을 1등 먹은 사람 얘기가 이번에 온라인에 아주 화제가 됐었어요. 참고로 1등 한 게임당 19억 원씩 받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연장을 자기 번호를 6개를 똑같이 받기를 한 거야. 근데 그게 1등 번호였어. 그러면 1등 상금 곱하기 5. 그지? 합해서 막 우리 와이프랑 계산을 해봤어. 그러면 100억인데 100억 중에서 33% 떼니까 60억 정도 되겠구나. 참고로 우리나라 부가가치 그 뭐지? 불로소득에 대한 그런 금액 비용은 33%를 떼게 돼 있어요. 내가 1,000원을 벌었다 그러면 660원만 낼 거야. 나머지 330원은 나라에 내야 돼. 우리나라는 그게 좀 세. 아무튼간에 그래도 660억이면 그치? 아니 맞지. 66억이면 신세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을까? 앞으로 죽은 그날까지 매일매일 몇백만 원씩 써도 안 다 못 쓸걸?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부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나 그런 행운이 와주면. 근데 가끔 그런 생각도 해. 그런 나한테도 그런 행운이 와준다면 나는 그러면 이 직업을 그만둘까? 그렇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취미로라도 하겠지.
오늘은 그러니까 막 무료 수업 있잖아 이런 거 오픈을 해놓고 오늘 공부가 어려운 친구들 모여 막 이래가지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도 생활인이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게 좀 한탄스러운 일이고 그렇지. 선생님이 여기서 돈을 못 벌면 우리 집에 마누라,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두 마리, 우리 집에 있는 앵무새 한 마리, 우리 집에 있는 40여 마리의 그 안시들 다 굶어 죽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일단, 네. 자, 아무튼 간에, 야, 이 판에, 이 판이 무슨 어려운 판이란 말이야, 어? 그따위 안 입고 온 소리 할 거는, 그거 내놓고, 어서 가! 안 쓰고 불리는 생각은 너나 써, 임마! 영감은 자식에게라도 좀 점해서 그런지, 화만 버럭버럭 내고, 호령만 부리고 있습니다. 점해서, 그니까 뭐 한 거야? 부끄러운 거지? 아들한테 돈 얘기 가지고 이러라 저러라 말하는 게 웃기다는 거죠. 아무튼. 할아버지께서 산소에 돈 쓰신다고 반대하시는 걸 생각하기로 그러니까 뭐야 아버지 역지사지 해보세요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른이 돈 잘못 쓰는 거에 대해서 빅터 태클 거셨잖아요 지금 저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어째? 야 널들어 먹여 살리다니? 걱정 마 이 새끼야 어? 아니 꼭게 네가 무슨 총차야 총책임자야? 그런데 정의사 정부는 이따가 내게 나한테 꼭 돌려 알았어? 그래도 돈은 필요해 나는 그거는 돈이잖아 오케이? 유산 목록이 없었다는 이유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정미소뿐만이 아니라 모두 내놓으시더라도 못 드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끼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이게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오케이? 돈에 찌들어있는 인물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왜 걱정을 하면서 이 돈을 나한테 줍니다 야 이유를 이해한다니까? 그래서 못 주는 거라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 줄 수 있는데 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치? 하루 만에 몇 억씩 날리고 오실 텐데요 아이씨 뭐... 야 드릴 수 있고 없고 간에 야 내 거를 내가 찾는 게 그게 뭐 잘못됐어?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두시면 어디 갑니까? 아이 너 불안당한 것 같은 소리만 하네 돈 천 원도 못 되는 걸 못 치러준다는 놈이 뭐가 어쩌고 어째? 하면서 부친은 이 장면부터 잘 봐 신경질이 나는지 벼랑간 달려든다니 주먹으로 뺨을 갈기려는 것을 분명히 의도했습니다 일어나면서 뺨을 이 새끼 하면서 때리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참고로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은 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력 충돌, 주먹 다짐이 일어났죠? 이렇게 무력에 의한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뜻은 보통 우리가 작품 속에서는 이 절정이나 혹은 갈등이 뭐에 이르렀다? 최고조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기 좋은 지점이에요. 폭발한 거죠, 드디어.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패는데 그 패는 이유가 자기 돈 안 줘서야.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먹을 뺨을 갈기려는데 덕기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주먹이 어깨에 맞은 거야. 아들도 아들한테 대처를 잘한 거지. 거기서 아버지를 패봐보기도. 그것도 더 웃기는 일이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일어서는 방법으로 막았어. 그리고 병적인지 벌써 망령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흥분하게 해서는 아니겠다 하고 마루로 나와버렸습니다. 남들 현명하죠? 아버지 지금 완전 흥분 상태. 저들이 냅뒀다가는 큰일 난다. 그냥 내가 자리를 피해드리자. 그러나 금시로 정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속에 앉아있는 부친은 딴 세상 사람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뭐예요? 인물의 시점이 방금 바뀌었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별표. 자, 일단 이 작품의 시점이 뭐라고 했었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의 특징은 뭐다? 인물의 심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 맞니?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앞 챕터에서는, 오케이? 작품의 서술자가 누구의 입장에 집중하고 있었지? 의관 쪽에 집중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지? 원래 실은 3,000원 들고 많은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욕보이는 게 싫으니까 대충 1,000원 썼다고 막 우기면서 자기도 다 아는데 이것 때문에 돈 날아가는 게 아까워 죽겠는데 체면상 그런 말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즉 서술에서의 초점이 누구한테 가 있는 거야? 의관한테 가 있어. 됐지?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서술의 초점이 누구한테 가 있니? 덕기한테 성이 아니에요. 덕기 마인드였죠? 오케이, 덕기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한 사람의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닌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서술의 초점이 뭐였다? 이동했다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알겠지? 서술상 초점의 이동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작품 속에서의 어떤 시점이 그리고 초점이 단 한 명에게 고정되어 있는 작품들도 대다수고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의관이가 죽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이 작품을 가만히 읽다 보면 지금 이거는 이제 장면 자체가 원래 달라서 두 개로 찢어지는 거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 말고 또 다른 장면을 읽게 될 텐데
그 부분에서는 이 초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따라가는 게 이 문제에서 되게 중요할 거야. 작품의 독해가 올바로 이루어지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걸 판단했는지 묻는 거거든. 그치? 이해됐죠?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초점 이동했고요. 자,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히고 보면야 생활이 거칠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동정도 하는 남편인데, 자 보세요. 아까 말했지, 조상우는 기독교인으로 자랐어.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뭐가 다 안 된대잖아. 아버지는 유교적 입장원이니까. 오케이? 돈 가져다 쓰면 낭비한다고 그러고 내가 뭐 약점 하나 잡혀가지고 그냥 잡혀가지고 뭐 힘도 못 쓰고 있으니까 결국엔 사람이 망가졌다 이거지. 자 그래서 동정도 하는 남편, 지금 이거 누가 하는 거야? 덕희가 하는 거예요?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가면을 벗어버리고 파탈하고 나서는 것도 오히려 나은 일이라고 당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이와 그렇게 된 거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거지. 난 돈이 좋아. 난 나의 생활이 안락하고 윤택한 게 좋아. 윤택한 말이 좀 이상했다. 안택하고 윤택한 게 좋아. 아무튼 간에 잘못했네 말했네. 자, 안락하고 윤택한 게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나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 본성을 드러냈으니까. 그런데 노후에, 참고로 이제 우리 아버지도 늙었어요. 할아버지가 다녀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노후, 늙음이 온 상태에서도 생활이 타락하여 갈까 하고 덕기는 부친에게 반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하는 거야? 혼자 탄식을 하고 있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지? 덕기는 일했던 할아버지가 이해되고 돈을 주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해. 하지만 동시에 상훈이가 타락하는 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아버지한테 갔다가는 다 작살날 걸 뻔히 알겠어. 그러니까 못 주겠다는 마음도 이해한다는 거야. 아까 말했지? 그래서 결국에는 덕기는 뭐하게 된다? 아무런 선택도 하지 못한 채 끝이 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우유부단이라고 한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서로 작품이 거의 끝나는 장면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거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참고로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요 얘기가 문제화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야. 잠깐만 조금 읽어볼게. 3대의 서술자는 대체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다른 인물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첫 번째 친해에서는 누구? 의관의 입장에서 바라본 상훈이었고 두 번째 친해에서는 덕기 입장에서 바라본 상훈이었지. 오케이? 그래서 이 두 작품은 연결점도 그렇게 만든 거야. 상훈이 그 서술의 대상이다. 서술자 입장에서 반대가 된다. 하지만 이 서술의 공통점은 상황의 유사성. 그치? 그리고 집안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하는 이 말도 써주자. 이 작품의 핵심은 가치관의 충돌이죠. 명예와 돈에 집착하는 족보상황에 집착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훈. 그리고 그 돈 자체의 생활에 파묻혀서 어떤 본성의 상태에 놓여있는 아버지를 어찌할 수 없는 아들의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이 가치관의 충돌로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포착이 되고요. 이때 그 특정 인물은 장면에 따라 선택이 된다. 그럼 뭐예요? 장면 따라 포착의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는 서술의 초점이 다르다는 얘기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서 어떤 인물의 심리를 보여주죠.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서술자는 특정 인물이 지닌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통해 인물에 대한 평가를 뭐한다? 복합적으로 풀어낸다. 단순히 이 새끼는 나쁜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다고 이 사람은 최고로 천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밑에 있는 선택지를 한번 풀어내주세요. 알겠죠? 선생님 이건 숙제니까 지금 풀진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한 세트밖에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풀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작품 넘어가기 전에 조금 쉬었다 갈게요. 작품이 길다 보니까 길죠. 메밀꽃 필물이 엄청 중요한 작품이거든. 이건 잠깐만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